지금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 내면의 욕망에 잠식당한 자는 끔찍한 괴물로 변하고 일말의 이성마저 사라진 존재들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다. 셔터 당장 내리라고! 전쟁터가 된 아파트에선 은혁을 필두로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생존할 방법을 찾아 나서죠. 하지만 지켜준다고 그게 원하는 거야? 앞장서 이웃들을 돕던 현수에게서 괴물화의 증상이 발현되고 생존자들은 안전 캠프로 이동한다! 막을 새 없이 번지는 괴물화 사태의 결국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죠. 그 사이 몸의 변화를 감지한 은혁은 괴물이 되기 전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잇따른 비극 속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현수의 간절한 욕망은 결국 내면의 괴물을 깨우고 마는다. 빛도 들지 않는 지하 벙커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한 생존자들. 하지만 이 상처 언제 보여? 어제 밤이요. 누구든 괴물로 변할 수 있기에 믿을 수 없는 이곳.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발현되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야, 너 왜 이래 인마? 멀쩡했던 인간을 한순간 괴물로 만든 소녀. 인마. 이 끔찍한 능력은 엄마인 이경까지 파멸로 이끄는다. 안 돼! 딸 때문에 괴물로 변한 이경이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이 이미 괴물이 되었던 이경의 남편 상원은 타인의 신체를 탈취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 정체가 뭐야? 신인류. 괴물화 마지막 단계. 괴물의 능력과 인간의 몸을 가진 신인류의 탄생. 새로운 전쟁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기반한 상상의 오로 비전의 화제 크리처 시리즈가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인간과 괴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인류의 등장. 세상은 또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스위트홈 시즌 3입니다. 괴물로 변한 이경의 폭주를 겨우 막아낸 현수. 괴물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는 이경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하죠. 솔직히 죽이고 싶었잖아. 너도 그걸 원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키고 싶어? 소방관으로서 인류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딸을 향한 엄마로서의 모성애. 두 모순적인 욕망이 충돌한 끝에 붕괴되기 시작한 그녀의 세상. 이경의 고통이 현수까지 짓누르고 있던 그 시각. 얼마나 됐지? 돌아오지 않는 현수를 찾아 나서야 하나 고민하던 사람들 앞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이 찾아오는다. 괴물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존 규칙만이 유일한 살길. 숨죽인 채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던 순간 이경의 비명 소리에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돌진하는 괴물. 하지만 이경의 내면 속에 갇힌 현수는 등 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다. 생존 규칙을 깨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든 찬영과 은효. 현수!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내보지만 히라수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온 현수. 덕분에 생존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괴물에 대적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게 되죠. 한편 타인의 몸을 빼앗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원.
그가 이끄는 신인류 군단은 괴력을 앞세워 생존자들이 숨어있는 스타디움을 습격하는다. 여기 들어온 목적이... 내 아이가 이곳에 있거든. 평범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낸 남다른 존재. 엄마인 이경보다 자신을 더 닮은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르는 딸. 네가 필요해. 응.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오랜 시간 그려온 신인류의 시대. 그 청사진을 완성하려면 딸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괴물이 널 해치지 않는 듯이 아빠한테 보여줘. 잘 해내면 다시는 아플 일 없게 해줄게. 엄마와 달리 자신의 존재를 축복으로 여기는 아빠. 사랑이 고팠던 아이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죠. 아이의 손끝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괴물. 그토록 꿈꿔왔던 새로운 세상이 닿을 듯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를 뺏긴 뒤 은신하고 있던 김중사. 주변을 경계하던 그의 눈앞에 뜻밖의 존재가 나타났는데. 아파트 붕괴 이후 죽은 줄만 알았던 은혁이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살아 돌아온 곳이었죠. 그 정체가 뭐야? 변종 괴물 같은 건가? 신인류. 우린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은혁이 도와준다면 인간 세상을 점령한 놈들을 해치울 수 있지 않을까. 반격을 계획하고 있던 김중사의 눈앞에 때마침 나타난 괴물의 형상. 분노의 폭증 한순간이었고 잠시 후 돌발사고로 멈춰버린 그곳에서 뜻밖의 재회가 실현되죠. 지금부터 한때는 인간으로서 함께 싸웠던 두 사람. 뒤진 거 아니었어? 말투는 험해졌는데 놀란 건 여전히 못 숨기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X나 보고 싶었지. 현수는 은양 역시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눈치채는데. 빨라졌는데? 네가 느려진 건 아니고. 그래고요? 괴물화를 버텨 인간으로 남고 싶은 현수와 괴물화를 거쳐 신인류로 다시 태어난 은혁. 이들은 과연 이전처럼 한편이 될 수 있을까? 멈춰야 돼. 내가 해야 돼. 오랜만이야?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전쟁. 목표는 오직 우리의 세상을 지키는 것. 인류의 진화와 멸망 사이. 경기에 선 이들의 물러설 수 없는 사투. 스위트 시즌 3였습니다. 출비 유튜브 많이 봐줘요. 땡큐.